인도 경찰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104명을 억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드르드 가정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은 현지 시간 16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학교와 병원 등이 있어 행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무허가 행진을 막기 위해 이들을 인근의 한 결혼식장 안에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노조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